사억 회의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아, 여보, 사억 회의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아그 부인이 그러데 여보, 나는 사억 회의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차 있으면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탑탑할 때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대요.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길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전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버지하고 매일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서 도토리 따고, 밤 죽고, 또 내가 망 보고 아버지가 대추나무 올라가서 막 서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갖고 막 걸려갖고 막 대추밭 주인한테 막막 욕먹으면 그냥 얘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막내 아들 데리고 좋은 거 가르쳐준다고 그냥 <laughs> 음. 그래서 나는 우리 신부님들 은퇴시키는 거 반대하는 신부예요 65세 은퇴시켜갖고 다시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라 <laughs>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갖고 아니 고해성사 듣게 하면 되잖아요 아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럼 고해성사 듣게 하고 또 굳이 신부님들 65세 넘어갖고 강론 안 해도 돼요. 미사 없는 강론 하게 하면 되잖아. 강론하라 그면또 헨소리 또 하고 헨소리 또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라리 65세에 은퇴시킬 거면 아예 60에 은퇴를 시켜서 장갈 그냥 보내라. 늙어서 좀 안해롭게 농담에 농담 농담.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사랑이 없을 때 외롭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제가 다녀보면요.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세 살, 네 살, 다섯 살 때만 해도 누가 더 부모를 사랑하느냐 면 자식이 더 부모를 사랑한대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세 살, 네 살, 다섯 살된 아이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엄마 치마 붙잡고 그냥 온 데를 다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때 아이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그냥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냥 딸 아들이 그냥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 때 있죠. 그래서 한마디 해요얜 잠도 없냐고 좀가서좀 잘하고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누가 밀어내기 시작하냐면은 부모가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밀어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밀어내요.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까지 해.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럼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싫어하기 시작해요? 자식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를 거절하기 시작해. 근데 엄마, 아빠는 똑같은 마음이야.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놈이 나를 거절하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데 10년 동안 밀어낸 걸 생각해야죠. 10년 동안 같이... 아이가 놀아달라 그럴 때 놀아주고 뭐 매달릴 때 같이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대화해주고 얘기 들어줬으면은 중학교 올라도 걔는 엄마 아빠 안 미워해요. 그런데 세 살서부터 계속 귀찮다 그러고 자라 그러고 그냥 뭐또 때리고 막 공부 못하면 뭐 그냥 네가 그냥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끓여먹고 내가 한심하다 그러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와 고 자식이 엄마 막 째려보고 신경질을 보고 소리 지르면은 그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을 거절하게 되는 데는 누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부제 때매스컴 세미나라는 걸 했는데, 아, 그때 어떤 자매가 와갖고 정말 내 눈물을 찔끔 나게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는지은 뭐 항상 둘째가 문제예요. 첫째는 첫째라고 잘해주고. 둘 막내는 막내라고 잘 해주죠. 그렇죠. 둘째는 항상 소의 의식을 느껴요. 항상 피해 의식을 느낀다고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셋 있는데 큰아들은 내가 봐도 아, 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해가 안될 정도로 큰아들한테 잘했어요. 잘못해도 다 감싸 안아주고. 큰아들은 대접받는 거죠. 저는 우리 집 막내였는데 저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신발을 빨아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 다 빨아줬어요. 왜 빨아줬느냐 하면 안 빨아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혼냈으니까 막내 시, 신발 빨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 집이 이제 제사를 지내도 우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장손이라 1년에 어렸을 때 13번, 14번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은 제일 탐나는 게 제사상에 문어 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알아서 해주는데 둘째 형은 문어 다리. 차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마중 나가면은 나, 우리 식구들은 다 나가는데 둘째만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안 따라 나가냐면 문어다리 훔치려고. 자기가 훔치지 않으면은 자기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째 형은 제사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이주일이 지나면 문어다리를 물고 다녀요. 자기 어디,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는데. 그래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설날 집회를 갔어요. 그 마침 설날은 제사를 지내니까 가갖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둘째 형 문어 다리 훔치느냐고 그랬더니 형하고 누나가 오늘도 문어 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훔친 거지. 그러니까 50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소외된 거 피해의식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세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날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만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한테 여보 둘째 아이 좀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좀 시키라고. 그라고뭐 아빠도 뭐 집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 이제 목욕을 시킨다고 목욕탕 에 들어갔대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갖고 막 뛰쳐나왔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아 당신 왜애 목욕 시키라고 했더니 왜 뛰쳐나오냐. 당신 먼저. 어 여보, 내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아 저놈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아니 나도 벗고 이제 자기도 이제 둘째 아들도 옷을 벗었는데 딱 옷을 벗었는데 둘째 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아무것도 안 걸쳤으니까 솔직하게 말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놈이 딱 빨개 벗고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버지날 정말로 사랑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 지난 겨울에 아버지가 밤에 두부 심부름 시켰을 때난 너무너무 밤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 왜냐하면은 동네 불량 형들이 걸리면 돈을 빼고래서난 밤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었다. 중학교 3학년 큰 형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큰형왜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 나한테 갔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갔다 왔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데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지 알았느냐. 그 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걸 아냐. 뭐 아버지 할말 없지. 또, 아니, 내가 구두 닦았을 땐한 번도 칭찬도 안 하는데 막내가 아버지 구두 닦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고 500원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느냐.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서 인사할 때잘 아, 다녀오시라고 그럴 때내 머리 쓰다듬은 적 있냐. 한 번도 없다. 막내 머리만 쓰다듬어 좋지날 사랑하는 거냐. 아들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부모는 항상 세 아들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자식이 느끼는 건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갖고 그랬대요. 나는 너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심부름도 시킨 거고 난 너를 너무너무 믿었기 때문에 막내 어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난이셋 중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뛰쳐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입기 미안해갖고. 그래갖고 제 어떻게 하나 보라고 그랬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들이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입에는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게 커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큰 거예요. 그 사랑을 부모가 까먹고 자꾸 자식한테 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부모라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여러분들 그 삼국통일을 한 궁예, 왕건, 견우, 후백제 거기에 궁예 얘기를 좀 할게요. 궁예가요. 뭐 역사적으로 뭐 확실하진 않지만 47대나 48대 경문왕 아들이었대요. 이셋 중에 제일 난 사람이에요. 왕건은 귀족 아들이고 견우는 평민 아들이야. 근데 궁예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 살에서부터 세살 때까지 가장 중요하대요. 이때 아버지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엄마 아빠라고 그럴 때 격려해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뢰심이 생긴대요. 세상은 믿을 만한 데다. 그리고 그냥 아이가 막 걸을 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걸음 뛸때 그럼 아이들이요. 그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빠가 아이들, 이, 이 목마 태워주면은 애들 좋아요안 좋아해?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런데 아빠 키가 1m70이고 애가 50cm면 2m20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또 애는 아빠 머리를 잡고 막 깔깔깔 까르르 까르르 넘어가지 않아요? 좋아갖고 아빠 머리를 잡고 걔는 의,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높아도 믿을만한데다 이 든든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에는 그랬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법이라는 걸 개발해요. 그래서 네가 의심하는지 안 의심하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그냥 친하들도 그냥 의심도 안 하는데 너 의심한다고 그러고 죽이고 결국 누구까지 죽어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쓸한 체후를 맞이해요. 신부님, 나는 우리 남편이 일찍 죽어갖고 우리 애들 그냥 혼자 키웠는데 너무 섭섭하, 섭섭합니다. 아이,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바마가 아버지 없이 자라잖아요. 할머니 손에서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슬픈 거는...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애는 학원 다니냐고 그냥 정신 팔려가고 아버지는 돈 번다고 해갖고 서로 사랑을 쌀 시간이 없는 것. 서로 사, 사랑을 쌀 시간. 그런데 이 아버지와 끈이 굉장히 기가 막힌 분이 한분 계세요. 아버지와 자식 사랑이 아주 두터운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사랑이 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례받을 당시 예수님이 무리에 올라오시자, 마르코 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켜줘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을 보면,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한 신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입만 열면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입만 열면은. 또 하느님 아버지도 아들한테 각별한 사랑을 해 거룩한 변모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느님도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굉장히 고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을 누구 때문에 극복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와 철저한 사랑의 끈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힘들다 하더라도 그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요. 극복해 나가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또 요한복음 17장 아,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묶여 있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난이 구절을 보면요.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활동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얘기 시작해갖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버지 얘기한 거야.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아버지와 끈끈한 사랑을 보여 주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이 잔이 저를 비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요새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내 뜻대로 해 달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이렇게 기뻤던 거야. 맨 마지막에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철저한 끈으로 묶여 있었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버지들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자식들한테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 저는 다행히 우리 아버지를 참잘 만났어요 전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버지하고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서 도토리 따고 밤죽고 또 내가 망 보고 아버지가 대추나 몰라갖고 막 서리하고 막 이런거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갖고 막 걸려갖고 막대추밭 주인한테 막 욕먹으면 야, 얘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내 아들 데리고 좋은거 가르쳐준다고 그냥.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추억 중에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 거기에 퍼내면 그거 미꾸라지.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그 잡아내는 그 정말 그런 추억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80이 된 아버지를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그 아버지 보러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효도는 없어요. 뭐만 남아 있어? 사랑만 남아 있는 거예요. 추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늙었을 때 안으롭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식하고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 10살 때까지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살 때까지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으면 자식이 늙은 부모들 한 번도 같이 안 놀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외로운 거는 자식이 못 돼서가 아니라 누가 싸놓은 업보야?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할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엄마, 사랑이 없는 아버지,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이 세대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남아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 그렇죠. 50살에 자식들 떠나면 50부터 100살까지 여러분들 옆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남편한테 잘해요.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느냐면 20살에 결혼해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대개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년 효도하면 되냐면 10년만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줘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 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누구까지 다 키우고 죽어? 막내까지 키우고 죽어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내까지 다 키웠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나이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산 부모한테 너무 고맙다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 잔치예요. 근데 이 환갑, 진갑 다 받아먹고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모시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60, 70부터는요. 부모 관심 없어요. 그러면 50 넘어서는 누가 옆에 있어요? 남편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2,5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90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9만 명이에요. 8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에요. 7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 안 죽어요. 여이 죄송하지만 60세 넘어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괜찮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이미 떠나 있고 50 넘었고 넘어갔고 60 넘었고는 어 누가 옆에 있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식한테 잘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돼. 우리나라는요 안 사람 바깥 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 갖고 안 사람은 집에서 애놓타 죽고 바깥 사람 바깥에서 돈벌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술이 좋고 영양이 좋고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바깥 사람이 오0이넘어도안 죽는 거야. 안 죽었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안에 들어와서 안 사람이 돼버려. 딱 안방에 이제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집안에 들어와 갖고 부인 일을 도와주면은 좋은데 도와줘요안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그냥 할일 없으니까 마누라 하는 일 챙겨내, 안 챙겨내요? 챙겨내죠? 이게 미치는 거죠 그때부터.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거 차렸고,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생전 안 들어오더니. 이제 50넘어서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따라, 철따라 집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품에 안 하고 키울 때는 외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자식 떠나고 나면은 체인징 파트너를 해요. 이쁜 자식은 떠나고 쭈글쭈글한 남편이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50부터 110살까지 살려면은 젊었을 때 같이 여행 다니는 추억도 있어야 되고 젊었을 때 사랑도 쌓여 있어야지 50 넘어갔고 100살까지 그 추억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 그50 넘어갔고 와갖고 그냥 잔소리만 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집에 살지만은 각방 따로 쓰고 외롭게 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부들은요 진짜 불쌍해요. <laughs> 생각을 해봐요. 스무 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른에 신부 돼요. 그래갖고 옛날엔 75세 은퇴였어요. 75세 은퇴. 75세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은퇴하고 그냥 거의 바로 이제 세상 떠나시니까 요즘 70세로 은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65세로 내린대요. 65세 은퇴해도 된다. 이렇게 내린대. 왜? 서울교구 우리 보좌신부님들뭐 10년, 12년, 1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할 사람 빨리 하고 보좌들 빨리 본당 내보내야 되니까 빨리 은퇴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65세부터 은퇴해갖고 우리 부관장 신부는 110살까지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2 0 살에 신학교 들어왔고 65세까지 45년 혼자 살아. 그래갖고 65세 은퇴해갖고 110살까지 또 혼자 살아. 45년, 90년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신부님들 은퇴시키는 거 반대하는 신부예요. 65세 은퇴시켜갖고 다시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라. <laughs>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갖고 아니 고해성사 듣게 하면 되잖아요. 아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죠. 아, 그럼 고해성사 듣게 하고 또 굳이 신부님들 65세 넘어가고 강론 안 해도 돼요. 미사 없는 강론 하게 하면 되잖아. 강론하라 그면또 헨소리 또 하고 헨소리 또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라리 65세 에 은퇴 시킬 거면 아예 60에 은퇴를 시켜서 장갈 그냥 보내라. 늙어서 좀 안해롭게. 농담에 농담 농담.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덜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린 사랑할 사람이,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내가 잘하면 되는데,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여자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갖고, 여자들이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집에서 남편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편들이 200만원, 300만원 벌어갖고 돈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만원 주는 사람 있어요? 지나가는 남자가? 없죠? 남편은 200만원, 300만원 한달 뼈빠지게 갖고 갖다 주잖아요. 그럼 잘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1, 2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갖다 줬으면 잘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그런 기가 막힌 남편 왕대접 해줘요? 개 다음으로 내접은개 다음으로 <laughs> 집에 마누라 자식 먹여 살린다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인사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남편들 다 나가면 그래요. 그럼 집에서 왕대접 해줘야 될거 아니야. 집에서도 왕대접 못받아 직장에서도 왕대접 못받아 어디 가면 왕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 왕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 막 양이 그냥, 그냥 가슴이 볼랑 말랑한 옷 입고 그냥 여자들이 그 허벅지 뜯어진 치마 입고 그냥 응, 머리도 그냥 생머리 싹 하고 그냥 사장님 오셨느냐고 그냥 팔짱도 끼고 그냥 술도 따라주고 그냥 또 그냥 안주 드시라고 그냥 땅콩 오징어 말하고 입에 막 넣주고 어아 얼마나 그러니까 삼십만 원 사십만 원 쓰는 게안 아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룸사랑으로 남자를 몰아내는 건 누가 몰아내는 거냐 여자들이 난 몰아낸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마누라는 라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사자머리를 해갖고 막 귀신 눈을 해갖고 그냥 여보 다녀와 그냥.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해야지. 예쁘게 차려입고 예쁘게 차려입고문 입구에서, 여보, 다녀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쁜 마누라 있는 집에 돌아와야 돼. 일,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일할 거 아니야. 사자머리,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냥 다녀오라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예. 근데 아직도 그냥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테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부부는요,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사는 맛이. 50이 넘으면은요, 남자가 테스토스토론은 없고 에스트로겐만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성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성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50 넘은 남자들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면 먹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낙으로. 그냥 50만 되면 말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50이 넘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데, 50이 넘으면 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밥이야, 밥. 아,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는데 왜 김치찌개를 끓여도 한솥 끓여.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한솥 끓여갖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거 졸여갖고 아침상에 올려놓고 그냥. 저녁엔 또 오늘 같이 하루 피정하고 저녁에 이제 여보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러면 또 그거 볶아갖고 저녁상에 또 올려놓고. 좀 회도 떠갖고, 예? 아, 여기 가깝잖아요. 회시장 가갖고 우럭 회 맛있잖아요. 매운탕도 떠갖고, 소주도 한병 사고. 그래갖고 그냥 허벅지 트어진 치마 이브닝들레서도 하나 딱 있고.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여보, 이거 내가 한 거야." 탁술 따라주면은 남자가 얼마나 살맛이 나요. 사는 만 나지 않겠어요? 네. 좀 신선로도 좀 해갖고 탁 하고, 짜장면도 좀 만들어주고, 베트남 국수도 좀 해서 주고, 아, 요즘 뭐또 순대, 또 그냥 유명한 데 많잖아요.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나요? 순대도 탁 썰어갖고, 그냥 간 썰어갖고, 그냥 소주 한잔탁 하고, 신부님,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합니까?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예, 휴학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난 휴학시킬 자식이 없는데 집 잡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집 잡혀서 다 쓰세요. 자식 물려줄 생각 하지 말고. 그래야지 사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는 사는 맛으로도 살아야지만 사는 멋으로도 살아야 돼. 하, 사는 멋 있다. 멋있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제일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아니,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거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갖고 그냥 생전 그냥 마누라라는 게 그냥 맵시 있는 옷한번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럼 남편이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멋이 있어요. 좀 꾸며야죠.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아,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좀 틀어도 올리고, 막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정, 그냥 옷도 그냥 신부님. 옷 맵시가 있어야지 옷을 사입죠.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 빼바지만 계속 짓고 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본인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 남자는요,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는 거, 멋, 멋도 있어야 돼요. 예쁜 옷. 남편도 좀 꾸며주고. 남편도 좀 나비 넥타이도 좀 하고, 남자가 50이 넘으면요, 제가 지난 그 미국에 한번 강의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부부를 봤어요. 남편이 한 60쯤 돼 보이는데,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살짝 머리가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사각모를 탁, 저기 뭐 차에 하더라고요. 남편을 바깥에서 만났는데, 딱 했는데 부인이 여보 이거 써. 탁 씌워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앞 백화점에 가 갖고 남편 좀 4강모도 좀 멋있는 거 좀. 중절모도 멋있는 거 사서 탁씌면 뭐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옷이란, 옷도 이제 50이 넘으면요. 단색을 입어야 돼요. 노란색을 입든지, 초록색을 입든지, 아니면 빨간색을 입든지. 그래야지 좀 젊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김치국물 떨어져도 안 보이는 체크무늬 사서 입혀갖고 그냥 1년 내내 빨아주지도 않고 그냥 맛도 없고 멋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무슨 돈으로 애휴학 시키고. <laughs>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50이 넘어가갖고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동반자는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그럼 남편한테 잘해줘야죠. 50이 넘으면 또 남자들도 문제는 문제예요. 이 남자는 50이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져요. 오로지 방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근데 여자는 바뀌어, 또 성격이 바뀌고 50이 넘으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냥 맨날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서로 힘든 거죠 그또 그냥 50, 60 넘은 남자들은 씻지도 않아 그냥 냄새 나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남편 옆에 가까이 가고도 싫은 거죠 근데 이 부부가요 서로 애인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를 애인같이 꾸며야 돼요 그래갖고 언제든지 집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차려입으면 남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집도 좀 화분도 좀 예쁜 거좀 해놓고 여행도 좀 다니고 둘이 공연도 좀 가고 극장도 좀 보러 다니고 아 이래야지 그냥 사는 맛도 나고 사는 멋도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성지순례 좀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중세 시대는요 성제 집다 팔아 갖고 갔어요. 다팔아서 그냥 예루살렘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니까 여러분들도 아 예수님 어제 복음에 자케오 얘기 나왔죠? 그 예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갈릴레아도 좀 호수도 가보고.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에휴학시키고 그 돈이면 충분해요. 한번 갔다 오면은요, 신앙이 틀려지거든요. 성주순례도 가고 제가 그 지난 9월인가 작년 9월에 성주순례를 한 40분 하고 갔다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70 먹은 형제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내 강의를 듣고 집을 잡혀서 왔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은행에 잡히면 대출을 해준대요. 은행에 잡히면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나이는 대출해 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대요. 여러분들 누가 나이 대출해줘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다리에 힘 풀리기 전에 갔다 오셔요. 그리고 내가 성주순래를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자매님들이. 그갖고 나는 어, 은혜 받아갖고 성제 갖고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10일 동안 저렇게 행복하고 그냥 은총에 그냥 가득한 줄 알았더니 10일 동안 밥을 안 하잖아 밥을. <laughs> 남편 부부는 맛도 있고 멋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 살려줘야 돼. 요 남편 기도 살려줘야 돼요. 아니 50이 넘어가고 남편 기 살려줄 사람이 직장에서 기가 살겠어요? 사회에서 기가 살겠어요? 본인이 기가 살겠어요? 유일하게 기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인밖에 없어요. 부부가 50이 넘으면 요 자식들 떠나고 둘만 덩그랗게 집에 남아서 5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말을 정말로 남편 즐거운 말. 남편 좋은 말. 아 우리 남편 아직도 알통 튼튼하다. 우리 남편 아직도 어깨가 그냥 대유평평야 같다. 이런 말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냥 말을 진짜 못 해. 내가 2000년 역사상 말 진짜 못 하는 놈한놈 알고 있어요. 어떤 놈 진짜 말못 하느냐면은 십자가상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왼편의 강도. 진짜 말못 하는 놈이에요, 그놈. 아 이제 십자가 매달렸어. 너무 아파. 자기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옆에 구세주라는 사람도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막 분이 치밀었나 봐요. 야,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 봐라. 너도 죽는 주제에 무슨 구세주냐? 그냥 막 욕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매달려 갖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성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른편 강도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강도를 혼내요. 야, 이놈아, 니놈하고 나는 죽어도 싸. 강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함께 해주고, 인간 사랑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강도가 한마디 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놈한테 대답도 안 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한테 한마디 해요. 너야말로 오늘 나와 낙원에 들 것이다. 이말 한마디 잘한 바람에 그냥 예수님하고 1호로 천당에 올라간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룩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에요, 룩가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칭찬을 해주세요. 남편.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창 신부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미사를 갔는데 마침 그날 은퇴 어떤 동탄에 있는 본당 총회장님이 은퇴신부님 열 분을 초대해갖고 식사, 보고, 초대를 했어요. 부인이 보고 요리를 할줄 알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갖고 보고를 먹는데 아, 신부님들, 은퇴신부님들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진 거 다. 머리가 다 벗겨져갖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날 마침 이제 장례 미사를 해갖고 우리 주교님을 뵀는데 우리 주교님은 그래도 머리가 많이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신 거야. 그래갖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주교님이 아주 얼굴이 하얀 선비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녁 먹으면서 아유 신부님들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는데 우리 주교님은 아직도 머리가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랬더니 은퇴 신부님 열 분이 황신부 주교님한테 가갖고 아이 샴푸 못뭐 쓰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런데 우리 식사를 한 총회장님, 그 동탄의 총회장님이 신부님, 저는 40부터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는데 한 번도 머리 벗겨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40에 본당 3억 임원이었는데 3억회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아, 여보, 3억회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아유. 그 부인이 그런데 여보 나는 35K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차 있으면은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답답할 때는 거야.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 마디 한대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laughs>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기를 살려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맛도 있고 멋도 있고 누구 기도 살려줘. 남편, 기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해요. 첫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남편을 없인 여기는 아내. 아내가 권력이 세면 남편이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참느냐고 빨리 죽는대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대요.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갖고 오면은 그거 그냥 막 써갖고 그냥 살림살이 엉망으로 하는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셋째, 주인과 같은 아내. 주인 행세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일안 하고 남편 막 시키는 주인과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누이동생과 같은 아내. 남편을 섬기기를 다 하고 자매와 같은 귀여움을 떨고 애교를 떠는 그런 누이 동생과 같은 오빠 오빠 하면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을 반가이 맞이해 주고 술한 잔을 하면서 하루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다음에 요건 시대에 좀좀안 맞지만은 종과 같은 아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곱 번째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일곱 째에 아무것도 아니면 큰 일인데.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인한테 참 잘해야 되거든요. 아, 자기 믿고 따라온 사람인데 얼마나 귀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참 부인한테 말못 해요. 정말 이쁘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자는요, 1년 365일, 365가지 방법으로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 같이 이렇게 태양이 찬란한 날은, 여보, 저 찬란한 태양처럼 당신 오늘 너무 이뻐. 그리고 비가 촉촉하게 오면, 여보, 당신 촉촉한 비처럼 이뻐. 아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쁘다는 말하면 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고 먹으면, 은 아우,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전뭐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안 하면은 여자가 밥할 맛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럼요. 그리고 한 30년 밥 얻어먹었으면 이제 설거지는 해야지. 아,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지. 양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면 남편이 자기 살림을 도와줄 때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내 얘기를 듣고 어떤 형제님이 17년 동안 설거지 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 17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여보 당신 반찬 하냐고 애쓰고 밥 하냐고 애썼으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앉아서 텔레비봐.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두번 청소하게 하지 말,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래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오늘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설거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 미사해서라로 성당에 갔는데 메시지가 왔대요.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한 설거지 지금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은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17년 결혼 생활 중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고마워. 내 살림살이를 도와줘서. 그 메시지를 형제님이 나한테 보냈어요. 신부님, 요 조그만 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부인한테, 정말로 자매님들한테 서비스 해줘야 돼. 이제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못 하냐 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65살 먹은 형제님이 꿈을 잘꾼 거야. 그래갖고 로또를 산 거야, 금요일 날. 그래서 그냥 가슴이 부풀은 거야. 그래서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한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오면 된다.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다. 막, 막, 돼지가 막 수천 마리 왔다 갔다 한 꿈을 꿨는지. 그래서 그냥 막들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콧소리로 한마디 한 거야.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돈뭐할 거야? 그때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줄 거야. <laughs>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아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아이 귀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와 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줄게 쓰고 싶은 대로 다써 아니 당첨도 안된 로또인데 아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근데 그냥 내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 한 푼도 안줄 거야 이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다고요. 다른 형제님들이, 어? 아우, 마누라 너무너무 이쁘고 좋겠다고. 살아봐라야, 눈한번 하얗게 뜨고 하면 독사가, 그런 독사가 없다. <laughs> 이런 말 해야 면은 우리 마누라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은 비단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참 고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열받아갖고 한달반 동안 밥을 안 해줬대요. <laughs>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집안에서 폭력이에요, 폭력. 덕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요, 때린다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결혼을 할 때는 이 험난한 세상, 저힘 있는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치욕이에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70이 다돼 가는 할머니인데 평생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평생 남편한테 맞지 둘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갔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아너 뭐가 이렇게 좋아 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아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laughs> 나 지금 이불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부인 아파서 죽는데 따라 죽는 남편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남편 3 개월밖에 안안 산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웃으면서 그냥 전화를 할 정도면 이건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누구한테 잘해요?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부님 난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살 거예요. 지금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바꿔봐야.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마나 서로를 이해를 못 하느냐 하면은 남자는 하루에 2천마디만 하면은 말 끝난대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6천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말이 많은 거죠. 남, 남자는 직장에 갔다 오면 할말 끝난 거예요. 집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2천만이 이미 다 했는데, 할말 남자로 사람으로서 할말 끝났는데, 뉴욕의 게리 마카스라는 교수가 이 통계를 냈어요. 그래갖고 여자는 이제 남자가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뭐 이웃집 아줌마 얘기도 하고 싶고 본당 씨뭐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고 여보 아그집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아 여자 맨날 찜질방 다니고 그냥 민크코도 입고 다니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럼 남편은 할얘기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내놓으라고 그럼 여자 미치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은. 아 그래 여보? 아 그럼 안 되지. 부인이 살림을 잘 살아야지. 남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추임새를 넣어주고 속으로 외우세요. 500마디, 1000마디, 2000마디. 그래갖고 딱 속으로 4000마디 딱 끝나면 여보 이제 자자. 이래야지 이 남자는 후한이 없는 남편이에요. 여자 말을 들어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남자고 여자하고 틀린 점이 이거야.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는 흥분을 하면 5분이면 흥분이 끝난대요. 그래서 막 장보러 들어와갖고막 욕을 5분만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부엌에 들어가고 콩나물도 따고 멸치대가리도 딴대요. 아무 일도 없었 듯이. 근데 남자는 5분 동안 예, 바가지 긁을 동안 가만히 있는데요. 5분 지나면 그때부터 승질이 나기 시작한대 근데 남자는 한번 승질이 나면 최소한 30분은 성질을 내야 된대 그러니고 5분 지나고 나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자는 아, 마음이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거실에서 소리 소리 질르는 거야. 내가 말이야 어, 뭘 잘못했다고 네가 맨날 그러냐고 막 소리 소리 질면 마음이 가라앉은 여자가 나와서 남자 불을 질러요 속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당신은 말만 하면 그렇게 승질을 내고 그러느냐고 자기는 이미 다 흥분 가라앉은 상태에서 막성질 내는 남편한테 불은 자기가 질러 놓고. 그럼안 된다는 얘기죠. 30분 동안 길길이 뛰게 놔두란 얘기예요. 예, 승지를 건드려놨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부부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요. 더욱이 여러분들 노년, 50년, 60년 부부밖에 없어요. 훈련하면 된대요. 그 부부 사랑 훈련하는 그 많은 책자를 읽어보면요. 그 서로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훈련하면 서로 사랑한대요.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불행해질까요? 고독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노후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즐겁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의 권력 등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 있으므로 내가 세상을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할 때,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곧은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이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일을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이내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에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 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거닐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의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에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인생의 네 가지 고독.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생의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생에 올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의 길을 가는 즐거움.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의 권력에 지위의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외로움 속에 사랑이 꽃핀다. 백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백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백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백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따른다. 백가지 애착하는 일을 가지고 백가지 이뤄야 할 바람과 욕망을 가지며 백 가지 집착을 가지면 백 가지 아니 그 이상의 괴로움이 따른다. 애착이든 바람이든 집착이든 욕망이든 그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으로부터 괴로움이 싹튼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사람이든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비추어 보라.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 안의 돈, 명의 일, 사랑.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은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내 것이 되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본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고, 사랑할 것도 없으며 미워할 것도 없다.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텅빈 공의 세상일 뿐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택하곤 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의 근본 마음에는 때때로 허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본래 어디에 의지에 머물 것이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참된 본연의 사랑이 움튼다. 집착이 개입되지 않은 맑고 청정한 보살의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세 사람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경류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자에 욕망에 눕힌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 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번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냥 그러할 뿐 여유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에 강해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지나 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나이 들어서 반드시 버려야 할세 가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각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엄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탐진치의 뿌리는 한마디로 아상, 아집에 있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성냄의 씨앗이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럴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뿌리에 있는 생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 곧 치심이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적이고 연기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에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그만둘 인연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의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조차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에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런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자를 틀고 자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길을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길을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비판하는 친구를 구하라.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지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비판하는 자를 구하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남이 착한 일을 했다면 자꾸 드러내 줌으로써 그 선행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선행은 스스로 드러내면 허물이 되지만 그 선행을 보고 감동한 이가 드러내 주고 칭찬해 준다면 그 선행은 더욱 더 자라고 널리 퍼져.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선행에 씨앗을 퍼뜨릴 것이다. 선행이 드러나면 선행을 행한 이는 더욱더 선행을 실천하게 되고 타인들은 그 선행을 찬탄함으로써 본인 안에 있던 선행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된다. 선행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선행을 부르고 도미노처럼 퍼져간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감추어주라. 허물이나 부끄러움은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면 공덕이 되고, 자자와 포살의 참회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남에 의해 허물이 드러나면 큰 좌절이 되고 아픔이 되고 만다. 본인이 본인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이 작아지지만, 타인이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은 더욱더 커진다. 남의 허물이 있다면 밖으로는 반드시 감추어 줄 것이며, 허물을 지적해 줄 때는 반드시 단 둘이 있을 때그 허물에 대한 날카롭지만 자비로운 지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비심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냄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자비심으로 비판해 주고 또한 그러한 상대의 비판은 소중한 감로수처럼 받아야 한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비판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자비로운 비판은 내 삶의 성숙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사랑이 없을 때 외롭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부모가 자식. 제가 다녀보면요.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세 살, 네 살, 다섯 살 때만 해도 누가 더 부모를 사랑하느냐면 자식이 더 부모를 사랑한대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세 살, 네 살, 다섯 살된 아이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엄마 치마 붙잡고 그냥 온데를 다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때, 아이 모임에도 나가야 되고, 그냥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그냥 딸, 아들이 그냥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 때 있죠? 그래서 한마디 해도 얜 잠도 없냐고, 좀 가서 잘하고, 그래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누가 밀어내기 시작하냐면 부모가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밀어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밀어내요. 그리고 공부 못 한다고 구박까지 해.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럼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싫어하기 시작해요? 자식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래 갖고 엄마 아빠를 거절하기 시작해. 근데 엄마 아빠는 똑같은 마음이야. 사랑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놈이 나를 거절하니까 굉장히 섭섭하죠. 그런데 10년 동안 밀어낸 걸 생각해야죠. 10년 동안 같이 아이가 놀아달라 그럴 때 놀아주고 뭐 매달릴 때 같이 안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대화해주고 얘기 들어줬으면은 중학교 올라와도 걔는 엄마 아빠 안 미워해요. 그런데 세살서부터 계속 귀찮다 그러고 자라 그러고 그냥 뭐또 때리고 막 공부 못하면 뭐 그냥 니가 그냥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끓여먹고 내가 한심하다 그러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와갖고 자식이 엄마 막 째려보고 신경질을 보고 소리 지르면은 그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을 거절하게 되는데는 누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부제 때매스컴 세미나라는 걸 했는데 아, 그때 어떤 자매가 와갖고 정말 내 눈물을 찔끔 나게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아들이 셋이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는 집은 뭐 항상 둘째가 문제예요. 첫째는 첫째라고 잘해주고. 둘 막내는 막내라고 잘 해주죠 그렇죠 둘째는 항상 소의 의식을 느껴요 항상 피해 의식을 느낀다고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셋 있는데 큰아들은 내가 봐도 아, 저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해가 안될 정도로 큰아들한테 잘했어요 잘못해도 다 감싸 안아주고 큰아들은 대접받는 거죠 저는 우리 집 막내였는데 저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신발을 빨아본 적이 없어요 형들이 다 빨아줬어요. 왜 빨아줬느냐 하면 안 빨아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혼냈으니까 막내 시, 신발 빨게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 집이 이제 제사를 지내도 우리 집이 이제 아버님이 장손이라 1년에 어렸을 때 13번, 14번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은 제일 탐나는 게 제사상에 문어 다리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큰아들은 큰아들이라고 챙겨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알아서 해주는데 둘째 형은 문어 다리. 차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고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마중 나가면은 나, 우리 식구들은다 나가는데 둘째만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왜안 따라 나가냐면 문어다리 훔치려고. 자기가 훔치지 않으면은 자기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둘째 형은 제사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이주일이 지는 문어다리를 물고 다녀요. 자기 어디다 감춰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설날 집회를 갔어요. 마침 설날은 제사를 지내니까 가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둘째 형 문어 다리 훔치느냐고 그랬더니 형하고 누나가 오늘도 문어 다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훔친 거지. 그러니까 50이 돼서도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소외된 거, 피해의식을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이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세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날은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만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남편한테 여보 둘째 아이 좀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 좀 시키라고. 하라고 뭐 아빠도 뭐 집에 있으니까 둘째 아들 이제 목욕 을 시킨다고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근데 5분이 지났는데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갖고 막 뛰쳐나왔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아 당신 왜애 목욕 시키라고 했더니 왜 뛰쳐나오냐. 당신 먼저. 어, 여보, 내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아, 저놈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아니, 나도 벗고, 이제 자기도 이제 둘째 아들도 옷을 벗었는데, 딱 옷을 벗었는데, 둘째 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아무것도 안 걸쳤으니까 솔직하게 말좀 해보자고. 그래서 이놈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놈이 딱 빨개 벗고 아버지도 벗고 나도 벗었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버지날 정말로 사랑하는 거냐. 무슨 소리냐. 지난 겨울에 아버지가 밤에 두부 심부름 시켰을 때난 너무너무 밤에 나가는 게 무서웠다. 왜냐하면은 동네 불량 형들이 걸리면 돈을 빼고 그래서 난 밤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었다. 중학교 3학년 큰 형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큰형왜안 시키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나, 나한테 갔다오 그래서 내가 울면서 갔다 왔다. 내가 그렇게 무서운데 얼마나 내가 서러웠는지 알았느냐. 그 아버지 나 사랑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걸 아냐. 뭐 아버지 할말 없지. 또, 아니, 내가 구두 닦았을 땐한 번도 칭찬도 안 하는데 막내가 아버지 구두 닦으면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고 500원도 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느냐. 그리고 우리 아들 셋이서 인사할 때잘 다녀오시라고 그럴 때내 머리 쓰다듬은 적 있냐. 한 번도 없다. 막내 머리만 쓰다듬어 줬지. 날 사랑하는 거냐. 아들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 당황스러운 거죠. 부모는 항상 세 아들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은 자식이 느끼는 건 너무너무 섭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갖고 그랬대요. 나는 너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심부름도 시킨 거고 난 너를 너무너무 믿었기 때문에 막내 어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난이셋 중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입기 미안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라 고 그랬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들이 눈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입에는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게 커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큰 거예요. 그 사랑을 부모가 까먹고 자꾸 자식한테 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부모라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들은 여러분들 그, 그 삼국통일을 한 궁예 왕건 견우 후백제 거기에 궁의 얘기를 좀 할게요. 궁예가요뭐 역사적으로 뭐 확실하진 않지만, 47대나 48대 경문왕 아들이었대요. 이셋 중에 제일 난 사람이에요. 왕건은 귀족 아들이고, 견우는 평민 아들이야. 근데 궁에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없이 자랍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은요,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살서부터세살 때까지 가장 중요하대요. 이때. 아버지,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엄마 아빠라고 그럴 때 격려해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신뢰심이 생긴대요. 세상은 믿을 만한 데다. 그리고 그냥 아이가 막 걸을 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걸음 뛸때 그럼 아이들이요. 그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빠가 아이들, 이, 이 목마 태워주면은 애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 좋아하죠? 그런데 아빠 키가 1m70이고 애가 50cm면 2m20이에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또 애는 아빠 머리를 잡고 막 깔깔깔 까르르 까르르 넘어가지 않아요? 좋아갖고? 아빠 머리를 잡고 걔는 의,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높아도 믿을만한 데다. 이 든든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에는 그랬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관심법이라는 걸 개발해요. 그래갖고 네가 의심하는지 안 의심하는지 내가 안다. 갖고 그냥 친아들도 그냥 의심도 안 하는데 너 의심한다 그러고 죽이고 결국 누구까지 죽여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해요. 신부님. 나는 우리 남편이 일찍 죽어갖고 우리 애들 그냥 혼자 키웠는데 너무 섭섭하, 섭섭합니다. 아,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바마가 아버지 없이 자라잖아요. 할머니 손에서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슬픈 거는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거 같아요. 아버지가 있어도 애는 학원 다니냐고 그냥 정신 팔려가고 아버지는 돈 번다고 해갖고 서로 사랑을 쌀 시간이 없는 거. 서로 사, 사랑을 쌀 시간. 그런데 이 아버지와 끈이 굉장히 기가 막힌 분이 한분 계세요. 아버지와 자식 사랑이 아주 두터운 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사랑이 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세례 받을 당시 예수님이 무리에 올라오시자 마르코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시켜 줘요. 그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을 보면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한 신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입만 열면 아버지 얘기를 해요. 입만 열면은. 또 하느님 아버지도 아들한테 각별한 사랑을 해. 거룩한 변모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느님도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 새도 복음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굉장히 고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독을 누구 때문에 극복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와 철저한 사랑의 끈으로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 힘들다 하더라도 그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요 극복해 나가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자식들은 또 요한복음 17장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묶여있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난이 구조를 보면요.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허,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던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활동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얘기 시작해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아버지 얘기한 거야.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세마니 동산에서도 아버지와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이잔이 저를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요새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다내 뜻대로 해달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하고 그렇게 기뻤던 거야 맨 마지막에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철저한 끈으로 묶여 있었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버지들도 이런 아버지가 돼야지 자식들한테.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있느냐 저는 다행히 우리 아버지를 참잘 만났어요 전참 아버지를 좋아해요 나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버지하고 매일 토요일날 일요일만 되면 산에 가고 도토리 따고 밤죽고 또 내가 망보고 아버지가 대추나무 올라가고막 서리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막 걸려갖고 막 대추밭 주인한테 막막 욕먹으면 그냥 얘는 누구냐고 그러면 우리 막내 아들이라 그러면 그냥 막내 아들 데리고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그냥 <laughs> 음.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추억 중에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 거기에 퍼내면 미꾸라지 그 진흙 안에 미꾸라지 그걸 잡아내는 그 정말 그런 추억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8 0이된 아버지를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그 아버지 보러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효도는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추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늙었을 때 안유롭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식하고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 10살 때까지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살 때까지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으면 자식이 늙은 부모들 한 번도 같이 안 놀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외로운 거는 자식이 못돼서가 아니라 누가 싸놓은 업보야?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할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랑이 없는 엄마, 사랑이 없는 아버지,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이 세대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옆에 남아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 그렇죠. 50살에 자식들 떠나면 50부터 100살까지 여러분들 옆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남편한테 잘해요?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느냐면 20살에 결혼해 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5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년 효도하면 되냐면 10년만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줘,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했어요?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스무 살 먹은 아들이 왜 오십 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 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스무 살된이 아들은 동생이 열일곱 살, 열네 살, 열한 살,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누구까지 다 키우고 죽어? 막내까지 키우고 죽어라 이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내까지 다 키웠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 나이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산 부모한테 너무 고맙다고 차려준 잔치가 환갑 잔치예요. 근데 이 황갑, 진갑 다 받아 먹고 갈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모시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60, 70부터는요, 부모 관심 없어요. 그러면 50 넘어서는 누가 옆에 있어요? 남편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2,5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90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9만 명이에요. 8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에요. 70세 이상은 몇 명이냐면 2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 안 죽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60세 넘어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괜찮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이미 떠나 있고 50 넘었고 60 넘었고는 누가 옆에 있어요? 남편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식한테 잘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안 사람, 바깥 사람 제도가 있어요. 그갖고안 사람은 집에서 애 놓다 죽고, 바깥 사람, 바깥에서 돈 벌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의술이 좋고, 영향이 좋고,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바깥 사람이 50이 넘어도 안 죽는 거야. 안 죽어갖고, 직장에서 쫓겨나갖고, 집안에 들어와서 안 사람이 돼버려요. 다 안방에 이제 들어 앉아 있는 거죠. 예. 근데 집안에 들어와서 부인 일을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그냥 할일 없으니까 마누라 하는 일 챙겨내? 안 챙겨내요? 챙겨내죠? 예, 미치는 거죠 그때부터. 젊었을 때는 맛있는 거 차렸고 차려놓고 여보 일찍 들어와. 그래도 생전 안 들어오더니 이제 50넘어서는 굳이 집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때따라 철따라 집에 들어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품에 안 하고 키울 땐 외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자식 떠나고 나면은 체인징 파트너를 해요. 이쁜 자식은 떠나고 쭈글쭈글한 남편이 돌아오는 거야. <laughs> 그런데 50부터 110살까지 살려면은 젊었을 때 같이 여행 다니는 추억도 있어야 되고 젊었을 때 사랑도 쌓여 있어야지 50 넘어갖고 백살까지그 추억 먹고 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어. 그50 넘어갖고 와갖고 그냥 잔소리만 하고 그냥 그러면은 그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한 집에 살지만은 각방 따로 쓰고 외롭게 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신부들은요, 진짜 불쌍해요. <laughs> 생각을 해봐요. 20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른의 신부 돼요. 그래갖고 옛날엔 75세 은퇴였어요. 75세 은퇴? 75세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은퇴하고 그냥 거의 바로 이제 세상 떠나시니까 요즘 70세로 은퇴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65세로 내린대요. 65세 은퇴해도 된다. 이렇게 내린대요. 왜 서울교구 우리 보좌 신부님들 뭐 10년, 12년, 13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은퇴할 사람 빨리 하고 보좌들 빨리 본당 내보내야 되니까 빨리 은퇴해라 이거야. 그러면은 65세부터 은퇴해갖고 우리 부관장 신부는 110살까지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20살에 신학교 들어왔고 65세까지 45년 혼자 살아. 그래갖고 65세 은퇴해갖고 110살까지 또 혼자 살아. 45년, 90년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신부님들 은퇴시키는 거 반대하는 신부예요. 65세 은퇴시켜갖고 다시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라. <laughs> 보좌신부로 발령을 내갖고. 아니 고해성사 듣게 하면 되잖아요. 아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 하고 싶은 거 많아. 요 그렇죠? 아 그럼 고해성사 듣게 하고 또 굳이 신부님들 65세 넘어가고 강론 안 해도 돼요. 미사 없는 강론 하게 하면 되잖아. 강론하라 그러면 또 헨소리 또 하고 헨소리 또 하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차라리 65세 은퇴 시킬 거면 아예 60에 은퇴를 시켜서 장갈 그냥 보내라. 늙어선 좀안내롭게 농담에, 농담, 농담.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덜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린 사랑할 사람이,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내가 잘하면 되는데, 크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여자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갖고, 여자들이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집에서 남편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편들이 200만원, 300만원 벌어갖고 돈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만원 주는 사람 있어요? 지나가는 남자가? 없죠? 남편은 200만원, 300만원 한달뼈빠져 갖고 갖다 주잖아요. 그럼 잘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1, 2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갖다 줬으면 잘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그런 기가 막힌 남편 왕대접 해줘요? 개 다음으로 내접해개 다음으로. <laughs> 집에 마누라, 자식 먹여살린다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인사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남편들 다 나가면 그래요. 그럼 집에서 왕대접 해줘야 될거 아니야. 집에서도 왕대접 못 받아. 직장에서도 왕대접 못 받아. 어디 가면 왕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 왕대접 하요 룸사롱 가면. 막, 양이 그냥, 그냥, 가슴이 보일랑말랑한옷 입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허벅지 트어진 치마 입고, 그냥. 응? 머리도 그냥 생머리싹 하고 그냥 사장님 오셨느냐고 그냥 팔짱도 끼고 그냥 술도 따라주고 그냥 또 그냥 안주 드시라고 그냥 땅콩 오징어 말하고 입에 막 넣어주고 아 얼마나 그러니까 30만원 40만원 쓰는 게안 아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룸사랑으로 남자를 몰아내는 건 누가 몰아내는 거냐 여자들이 난 몰아낸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마누라라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사자머리를 해갖고 막 귀신 눈을 해갖고 그냥 여보 다녀와 그냥.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해야지. 예쁘게 차려입고 예쁘게 차려입고문 입구에서, 여보, 다녀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쁜 마누라 있는 집에 돌아와야 돼. 일,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일할 거 아니야. 사자머리,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냥 다녀오라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laughs> 예. 근데 아직도 그냥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테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부부는요.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사는 맛이. 50이 넘으면은요. 남자가 테스토스토론은 없고 에스트로겐만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성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성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50 넘은 남자들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 하면 먹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낙으로. 그냥 50만 되면 말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50이 넘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데 50이 넘은 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밥이야 밥아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는데 왜 김치찌개를 끓여도 한솥 끓여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한솥 끓여갖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거 쪼려갖고 아침상에 올려놓고 그냥 저녁엔 또 오늘같이 하루 피정하고 저녁엔 이제 여보 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러면 또 그거 볶아갖고 저녁상에 또 올려놓고 좀, 회도 떠갖고, 예? 아, 여기 가깝잖아요. 회시장 가갖고, 우럭 회 맛있잖아요. 매운탕도 떠갖고, 소주도 한병 사고. 그래갖고, 그냥 허벅지 트어진 치마, 이브닝드에서도 하나 딱입고 그래,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여보, 이거 내가 한 거야. 탁술 따라주면, 남자가 얼마나 살맛이 나요. 사는 맛 나지 않겠어요? 좀 신선로도 좀 해갖고 탁 하고 짜장면도 좀 만들어주고 베트남 국수도 좀 해서 주고 아 요즘 뭐또 순대 또 순대도 그냥 유명한데 많잖아요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나요 순대도 탁 썰어갖고 그냥 간 썰어갖고 그냥 소주 한잔탁 하고 신부님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합니까?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애 휴학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난 휴학시킬 자식이 없는데 집 잡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집 잡혀서 다 쓰세요. 자식 물려줄 생각 하지 말고. 그래야지 사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는 사는 맛으로도 살아야지만 사는 멋으로도 살아야 돼. 하, 사는 멋이 있다. 멋있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제일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아니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거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 갖고 그냥 생전 그냥 마누라라는 게 그냥 맵시 있는 옷한번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럼 남편이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멋이 있어요? 좀 꾸며야죠,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아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좀 틀어도 올리고, 막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정, 그냥 옷도 그냥 신부님, 맵시가 있어야지 옷을 사 입죠.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빼바지만 계속 짓고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본인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 남자는요,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는 거, 멋, 멋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쁜 옷, 남편도 좀 꾸며주고. 남편도 좀 나비넥타이도 좀 하고 남자가 50이 넘으면요 제가 지난 그 미국에 한번 강의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부부를 봤어요. 남편이 한 60쯤 돼 보이는데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살짝 머리가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사각모를 탁 저기 뭐 차에 하더라고요. 남편을 바깥에서 만났는데 딱 했는데 부인이 여보 이거 써탁 씌워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앞 백화점에 가갖고 남편 좀 사각모도 좀 멋있는 거 좀. 중절모도 멋있는 거 사서 탁씌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옷이 옷도 이제 50이 넘으면 단색을 입어야 돼요. 노란색을 입든지, 초록색을 입든지, 아니면 빨간색을 입든지. 그래야지 좀 젊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김치국물 떨어져도 안 보이는 체크무늬 사서 입혀갖고 그냥 1년 내내 빨아주지도 않고 그냥 맛도 없고 멋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무슨 돈으로 애휴학 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50이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동반자는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그럼 남편한테 잘해줘야죠. 50이 넘으면 또 남자들도 문제는 문제예요. 이 남자는 50이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져요. 오로지 방에만 있는 거, 집에만. 근데 여자는 바뀌어, 또 성격이 바뀌어. 50이 넘으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냥 맨날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남자고 여자고 이제 서로 힘든 거죠. 그또 그냥 50, 60 넘은 남자들은 씻지도 않아. 그냥 냄새 나는 거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남편 옆에 가까이 가고도 싫은 거죠. 예, 근데 이 부부가요 서로 애인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를 애인 같이 꾸며야 돼요. 하고 언제든지 집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차려입으면 남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집도 좀 화분도 좀 예쁜 거좀 해놓고. 여행도 좀 다니고 둘이 공연도 좀 가고 극장도 좀 보러 다니고 아 이래야지 그냥 사는 맛도 나고 사는 멋도 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성지순례 좀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중세 시대는요 성제 집다 팔아 갖고 갔어요. 다팔아서 그냥 예루살렘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니까 여러분들도 아 예수님 어제 복음에 자케오 얘기 나왔죠? 그거 예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갈릴레아도 좀 호수도 가보고.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에휴학시키고 그 돈이면 충분해요. 한번 갔다 오면은요, 신앙이 틀려지거든요. 성주순례도 가고 제가 그 지난 9월인가 작년 9월에 성주순례를 한 40분 하고 갔다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70 먹은 형제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내 강의를 듣고 집을 잡혀서 왔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은행에 잡히면 대출을 해준대요. 은행에 잡히면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나이는 대출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여러분들 누가 나이 대출해줘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다리에 힘 풀리기 전에 갔다 오셔요. 그리고 내가 성주순례를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자매님들이. 그러고 나는 어, 은혜 받아갖고 성제 갖고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1 0일 동안 저렇게 행복하고 그냥 은총에 그냥 가득한 줄 알았더니 12일 동안 밥을 안 하잖아 밥을. <laughs> 남편, 부부는 맛도 있고 멋도 있어야지만 되 기도 살려줘야 돼. 남편 기도 살려줘야 돼요. 아니, 50이 넘어갖고 남편 기 살려줄 사람이 직장에서 기가 살겠어요? 사회에서 기가 살겠어요? 본인이 기가 살겠어요? 유일하게 기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인밖에 없어요. 부부가 50이 넘으면요, 자식들 떠나고 둘만 덩그랗게 집에 남아서 5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말을 정말로 남편 즐거운 말, 남편 좋은 말. 아 우리 남편 아직도 알통 튼튼하다. 우리 남편 아직도 어깨가 그냥 대유평 평해야 같다 이런 말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네 그냥 말을 진짜 못 해. 내가 2000년 역사상 말 진짜 못 하는 놈한놈 알고 있어요. 어떤 놈 진짜 말못 하느냐면은 십자가상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왼편의 강도 진짜 말못 하는 놈이에요. 그놈 아 이제 십자가 매달렸어. 너무 아파. 자기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옆에 구세주라는 사람도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막 분이 치밀었나 봐요. 야,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 봐라. 너도 죽는 주제에 무슨 구세주냐? 그냥 막 욕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매달려 갖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성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른편 강도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강도를 혼내요. 야, 이놈아, 니놈하고 네 나는 죽어도 싸. 강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함께 해주고, 인간 사랑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강도가 한마디 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놈한테 대답도 안 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한테 한마디 해요. 너야말로 오늘 나와 낙원에 들 것이다. 이말 한마디 잘한 바람에 그냥 예수님하고 1호로 천당에 올라간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룩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룩가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칭찬을 해주세요. 남편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창 신부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 미사를 갔는데 마침 그날 어떤 동탄에 있는 본당 총회장님이 은퇴 신부님 열 분을 초대해갖고 식사 보고 초대를 했어요. 부인이 보고 요리를 할줄 알아갖고, 래고 이제 그 집에 갖고 보고를 먹는데 아 신부님들 은퇴 신부님을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진 거다 머리가 다 벗겨져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 마침 이제 장례 미사를 갖고 우리 주교님을 뵀는데 우리 주교님은 그래도 머리가 많이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신 거야. 그래갖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주교님이 아주 얼굴이 하얀이 선비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녁 먹으면서 아유 신부님들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는데 우리 주교님은 아직도 머리가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는 데참 보기 좋더라고. 그랬더니 은퇴 신부님 열 분이 황신부 주교님한테 가갖고 아이 샴푸 못뭐 쓰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런데 우리 식사를 한 총회장님, 그 동탄의 총회장님이 신부님, 저는 40부터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는데 한 번도 머리 벗겨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40에 본당 3억 사목 임원이었는데 3억회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아, 여보, 3억회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아유. 그 부인이 그런데, 여보, 나는 3 5 회의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차 있으면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야.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대요.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laughs>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기를 살려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맛도 있고, 멋도 있고, 누구 기도 살려줘? 남편 기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다 그래요. 첫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남편을 없신 여기는 아내. 아내가 권력이 세면 남편이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참느냐고 빨리 죽는대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대요.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갖고 오면은 그냥 막 써갖고 그냥 살림살이 엉망으로 하는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셋째, 주인과 같은 아내. 주인 행세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일안 하고 남편 막 시키는 주인과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누이동생과 같은 아내. 남편을 섬기기를 다 하고 자매와 같은 귀여움을 떨고 애교를 떠는 그런 누이 동생과 같은 오빠 오빠 하면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을 반가이 맞이해 주고 술한 잔을 하면서 하루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다음에 요건 시대에 좀좀안 맞지만은 종과 같은 아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곱 번째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일곱째 아무것도 아니면 큰일인데.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인한테 참 잘해야 되거든요. 아, 자기 믿고 따라온 사람인데 얼마나 귀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참 부인한테 말 못해요. 정말 이쁘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자는요, 1년 365일, 365가지 방법으로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 같이 이렇게 태양이 찬란한 날은, 여보, 저 찬란한 태양처럼 당신 오늘 너무 이뻐. 그리고 비가 촉촉하게 오면, 여보, 당신 촉촉한 비처럼 이뻐. 아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쁘다는 말하면 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고 먹으면은 아우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전뭐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안 하면은 여자가 밥할 맛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럼요. 그리고 한 30년 밥얻어 먹었으면 이제 설거지는 해야지. 아 그렇게 얻어 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지 양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면 남편이 자기 살림을 도와줄 때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내 얘기를 듣고 어떤 형제님이 17년 동안 설거지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 17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여보 당신 반찬 하냐고 애쓰고 밥 하냐고 애썼으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앉아서 텔레비봐. 그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두번 청소하게 하지 말,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오늘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설거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 미사해서라로 성당에 갔는데 메시지가 왔대요.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한 설거지 지금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은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17년 결혼 생활 중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고마워. 내 살림살이를 도와줘서. 그 메시지를 형제님이 나한테 보냈어요. 신부님, 요 조그만 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부인한테, 정말로 자매님들한테 서비스 해줘야 돼. 이제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못 하냐 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65살 먹은 형제님이 꿈을 잘꾼 거야. 그래갖고 로또를 산 거야, 금요일 날. 그래고 그냥 가슴이 부푸른 거야. 왜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한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이분 된다.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다. 막, 막 돼지가 막 수천 마리 왔다 갔다 한 꿈을 꿨는지. 그래고 그냥 막들떠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콧소리로 한마디 한 거야.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돈뭐할 거야? 그때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줄 거야. <laughs>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아,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아이, 귀양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 와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 줄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아니, 당첨도 안된 로또인데. 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근데 그냥 내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 한 푼도 안줄 거야. 이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다고요. 다른 형제님들이 어? 아우 마누라 너무너무 이쁘고 좋겠다고 살아봐라야니 눈한번 하얗게 뜨고 하면 독사가 그런 독사가 없다 <laughs> 이런 말 해대면은 우리 마누라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은 비단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참 고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래.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열받아 갖고 한달반 동안 밥을 안 해줬대요. <laughs>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집안에서 폭력이에요, 폭력. 독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요, 때린다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결혼을 할 때는 이 험난한 세상, 저힘 있는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치욕이에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평생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평생 남편한테 맞이 둘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갔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아, 너 뭐가 이렇게 좋아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아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laughs> 나 지금 이불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부인 아파서 죽는데 따라 죽는 남편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남편 3개월밖에 안, 안 산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웃으면서 그냥 전화를 할 정도면 이거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누구한테 잘해요?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부님 난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살 거예요. 지금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바꿔봐야.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마나 서로를 이해를 못 하느냐 하면은 남자는 하루에 2,000마디만 하면은 말 끝난대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6,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말이 많은 거죠. 남, 남자는 직장에 갔다 오면 할말 끝난 거예요. 집금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2000만이 이미 다 했는데, 할 말. 남자로, 사람으로서 할말 끝났는데. 뉴욕의 게리 마카스라는 교수가 이 통계를 냈어요. 그래갖고 여자는 이제, 남자가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뭐 이웃집 아줌마 얘기도 하고 싶고 본당시뭐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래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고 여보. 아그집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하아 여자 맨날 찜질방 다니고 그냥 민크 코트 입고 다니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럼 남편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내놓으라고. 그럼 여자 미치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은 아 그래 여보? 아 그럼 안 되지. 부인이 살림을 잘 살아야지. 남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추임새를 넣어주고 속으로 외우세요. 500마디, 1000마디, 2000마디. 그래갖고 딱 속으로 4000마디 딱 끝나면 여보 이제 자자. 이래야지 이 남자는 후한이 없는 남편이에요. 여자 말을 들어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린 점이 이거야.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는 흥분을 하면 5분이면 흥분이 끝난대요. 그래서 막장보러들어와갖고막 욕을 5분만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부엌에 들어가고 콩나물도 따고 멸치대가리도 딴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근데 남자는 5분 동안 예, 바가지 긁을 동안 가만히 있는데요. 5분 지나면 그때부터 성질이 나기 시작한대 근데 남자는 한번성질이 나면 최소한 30분은 성질을 내야 된대 그래까 5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자는 아, 마음이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거실에서 소리소리 질르는거야 내가 말이야, 응, 뭘 잘못했다고 네가 맨날 그러냐고 막 소리소리 질면 마음이 가라앉은 여자가 나와서 남자 불을 질러요, 속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당신은 말만 하면 이렇게 승질을 내고 그러느냐고 자기는 이미 다 흥분 가라앉은 상태에서 막성질 내는 남편한테 불은 자기가 질러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분 동안 길길이 뛰게 놔두란 얘기예요. 예, 승지를 건드려 놨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부부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요. 더욱이 여러분들, 노년, 50년, 60년, 부부밖에 없어요. 훈련하면 된대요. 그 부부 사랑 훈련하는 그 많은 책자를 읽어보면요. 그 서로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훈련하면 서로 사랑한대요.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불행해질까요? 고독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낼 줄 알아야 행복해집니다. 노후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즐겁다. 홀로 앉아 있어라. 수행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며 사랑을 느껴왔다. 혼자가 되면 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한다. 그러나 참된 내면의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 돈이나 명예의 권력 등이 나와 함께 할때 행복을 느끼는 것. 수많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짓이고 유한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소유며 사람이며 물질에도 휘둘리지 않는 호젓한 정신을 소유하게 된다.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전체와 전 우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것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 그 어떤 휩쓸림도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 존재하며 예민한 깨어 있으므로 내가 세상을 자연을 마주하는 것을 느끼고, 인식하며 이해하게 될 때, 참된 지혜로움에 눈뜨게 된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한다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철저히 혼자 있을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나, 어떤 소유물과 함께할 때,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른 그 어떤 상태에서도 깨닫지 못할 즐거움이 있다. 외로운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숲속에서 외롭게 홀로 살고 있다. 숲속의 나뒹구는 나뭇잎같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한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천상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듯. 숲속의 나뭇잎처럼 외롭게 홀로 살라. 그러나 외롭게 홀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은 올곧은 수행자의 무문관 수행처럼이나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몸도 마음도 혼자가 되어 살아갈 때첫 느낌은 지독한 외로움이다. 외로움에 몸서리쳐지는 고독감을 피해 달아나고 싶고 누군가 다른 일을 만나고 싶고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몸은 혼자 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아 나서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봄으로써 조복시키고 나면 이내 마음은 평안을 되찾고 홀로의 익숙해짐을 발견할 것이다.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안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의존적인 마음에 독립적인 자각을 심어주는 것이며 끊임없이 외부세계에서 영향을 받던 삶의 마음의 중심을 세움으로써 휘둘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숲 속에서 외롭게 홀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지 한 번도 나 자신과 침묵으로 마주하거나 나 자신과 함께 길을 건일은 적이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우등과 열등의 가슴 졸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으며 분별할 것 없이 그대로 평화를 찾는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맑은 영혼에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 인생의 네 가지 고독.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간다. 업을 짓는 것도 나 자신 혼자이고, 업을 받는 것도 나 자신이 혼자서 받는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길도 혼자서 가고, 윤회의 수레바퀴도 혼자서 돌고 돈다. 이생의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인연 따라 오고 갈뿐 결국에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이생에 올때 혼자 왔고 혼자 살아가며 갈 때도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혼자임을 받아들이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혼자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 자기답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몫을 온전히 해나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혼자서 우뚝 설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는다. 남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지 않으며 늘 불안하다. 심지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소유물과 함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공허하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세상사 인연이니 혼자서 고독한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한다. 인연 따라 잠시 온 것을 내 사람 내 사랑으로 집착하려 하는 데서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고. 다만 홀로 가야 할 길을 걸으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신의 길을 가는 즐거움.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은 즐거움이다. 남에게 예속되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꼭 노예가 되는 것만 예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마음이 예속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남에게 상대에게 내 바깥의 것들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가? 돈에 예속되고 명예의 권력에 지위의 이성에 학벌의 배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속되어 살고 있는가? 그것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적으면 괴로워하는 외부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삶이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든 예속되는 것은 괴롭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움이다. 나 홀로 어디에도 휘둘릴 것 없고 예속될 것 없이, 나 자신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누구처럼 살 것도 없고, 누구처럼 되고자 애쓸 것도 없이, 다만 나 자신이 되어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즐거움이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는 외부적인 좋고 나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누구처럼 되기 위해 애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은 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걷는다. 그에게 삶은 언제나 완전한 순간이며 길을 걷는 매순간순간이 곧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이 된다.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 자유로운 자신의 길을 휘적휘적 걷는다. 예속되거나 결박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스러울 것도 없으며, 언제나 매순간순간 독자적으로 자신의 길을 걷는 즐거움 속에서 깊은 충만을 느낀다. 외로움 속에 사랑이 꽃핀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겐 백 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겐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겐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 백 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따른다. 백 가지 애착하는 일을 가지고 백 가지 이뤄야할 바람과 욕망을 가지며 100가지 집착을 가지면 100가지 아니 그 이상의 괴로움이 따른다. 애착이든 바람이든 집착이든 욕망이든 그것은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 사랑으로부터 괴로움이 싹 튼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사람이든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비추어 보라.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게 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그것 때문에 죽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자식 안에 돈, 명예일 사랑.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바로 그것이 나를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것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은 생겨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 내 것이 되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본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고, 사랑할 것도 없으며 미워할 것도 없다. 어느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텅빈 공의 세상일 뿐이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을 택하곤 하지만, 사실 모든 이들의 근본 마음에는 때때로 허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본래 어디에 의지에 머물 것이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그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참된 본연의 사랑이 움튼다. 집착이 개입되지 않은 맑고 청정한 보살의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 옛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세 사람에 너무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자에 대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새롭게 다가와 유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며 거센 격류이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며 건너기 어려운 자에 욕망에 눕힌 것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다만 인연 따라 물 흐르듯 그렇게 내버려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 물질도 마찬가지, 오는 것을 애써 막을 것도 없고,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애써 잡을 것도 없다. 경계 또한 그렇다. 오는 역경계라도 막을 것 없고, 가는 순경계라도 붙잡아 두려고 애쓸 것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간다고 서글퍼하지도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고 너무 매혹당할 것도 없다. 한번온 것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또갈 것이 가고 나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다. 인연이 다하면 갈 뿐. 가고 나면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오지 않을 뿐.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인연이 올 것이다.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다 놓아버리고 살면 물 흐르듯 그냥 그냥 살면 오고 갈 것도 없고 좋고 싫을 것도 없고, 맞고 틀릴 것도 없고, 성공도 실패도 없고, 바람도 성취도 없고, 다 좋을 뿐. 그냥 좋고 싫을 것도 없이, 그냥 그냥 그러할 뿐. 여유하게 그러할 뿐이다. 올 것들은 정확히 오게 되어 있고, 갈 것들은 정확히 가게 되어 있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인연에 맡기고 받아들이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 법계에 강해온 존재를 내맡기고 흐름을 따라 다만 흐르라. 이 길로 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저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쓸 것도 없다. 이미 지나 온 길을 거슬러 되돌아가려고 후회하지도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빨리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이 다만 온몸에 힘을 빼고 함께 따라 흘러라. 나이 들어서 반드시 버려야 할세 가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각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 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탐심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진심을 없애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이것은 치심을 끊기 위함이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엄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독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탐진치의 뿌리는 한마디로 아상, 아집에 있다. 나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소유욕이 일어나고 나의 소유물이 없으면 곧 나도 없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과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 탐심의 뿌리를 뽑는 첫 번째 수행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함으로 내 생각과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를 내게 된다.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틀리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성냄의 씨앗이다. 사실 그 어떤 생각도 전적으로 옳거나 그를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두 번째 수행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 모든 뿌리에 있는 생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이 바로 어리석음 곧 치심이다. 나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비실체적이고 연기적인 존재임을 바로 알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치심의 뿌리를 뽑는 세 번째 수행이다. 수행이란 이렇듯 나에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다. 그만 둘이녀은 반드시 그만둬라.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힘써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면 뒷날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옳지 못한 것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 쉽고 어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정의 얽매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쫓아 옳은 것을 실천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옳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당장 어렵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당장의 이익을 조차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뒷날에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삶의 진리가 바로 옳은 것은 반드시 행하고 그런 것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치다.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는 것.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며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원칙이다. 마음을 비우도록 이끄는 지혜는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고 번뇌와 잡념을 비워주며 마음을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끈다. 내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오는 복덕의 증장은 보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소유욕과 욕심을 놓아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빈과 맑은 가난의 정신으로 이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소유를 나누는 일 욕심을 비우는 일 마음을 비우는 일 가부자를 틀고 좌복 위에 앉는 일 새벽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예불 올리는 일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길을 쓰고 행하는 것이 있는가? 해야 할 것을 길을 쓰고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비판하는 친구를 구하라.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지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비판하는 자를 구하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남이 착한 일을 했다면 자꾸 드러내 줌으로써 그 선행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 선행은 스스로 드러내면 허물이 되지만 그 선행을 보고 감동한 이가 드러내 주고 칭찬해 준다면 그 선행은 더욱 더 자라고 널리 퍼져.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선행에 씨앗을 퍼뜨릴 것이다. 선행이 드러나면 선행을 행한 이는 더욱더 선행을 실천하게 되고 타인들은 그 선행을 찬탄함으로써 본인 안에 있던 선행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된다. 선행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선행을 부르고 도미노처럼 퍼져간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감추어주라. 허물이나 부끄러움은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면 공덕이 되고, 자자와 포살의 참회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남에 의해 허물이 드러나면 큰 좌절이 되고 아픔이 되고 만다. 본인이 본인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이 작아지지만, 타인이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은 더욱더 커진다. 남의 허물이 있다면 밖으로는 반드시 감추어 줄 것이며, 허물을 지적해 줄 때는 반드시 단둘이 있을 때그 허물에 대한 날카롭지만 자비로운 지적을 해 주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비심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냄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자비심으로 비판해 주고 또한 그러한 상대의 비판은 소중한 감노수처럼 받아야 한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비판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자비로운 비판은 내 삶의 성숙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며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